최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받은 이중채무자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 인상 시 이 같은 이중채무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우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이중채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중채무 규모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신용대출을 동시에 차입한 상태인 이중채무자 비중이 41.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2012년 2분기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해당 기간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를 신규로 받은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이미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추가로 받은 사람이 그중에 42명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규가 아닌 누적 기준으로는 1분기 말 현재 주담대를 받은 전체 차주의 43.9%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이 누적 비중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이고요. 또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끌어다 쓴 경우도 1분기 8.8%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중채무자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자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질 경우 이들의 이자가 불어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실제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이 2020년 말과 비교했을 때 271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30만 원씩 뛸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자인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은 같은 기간 53만 원이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 증가폭을 시산하면 전체 규모는 전년 말 대비 5.8조 원가량 증가하는 걸로 추산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중채무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보증 연장과 채무 재조정 같은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